요즘 전세 사기 피해가 정말 많은데요. 전세 계약 전에 알아둬야 할 전세 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홈뉴스에서 뽑아봤습니다.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 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은 2030 세대, 주로 수도권 연립 다세대 주택에서 피해가 집중됐는데요. 먼저 보증금과 대출금의 합이 집값의 80%를 넘는 소위 깡통 주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 정부 사이트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할 수 있죠.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매물의 가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. 또 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으로 사기친 사례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. 집주인이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 보증금을 1순위로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 정보도 챙겨야 합니다. 계약서에 특약사항도 꼼꼼히 적어야 하죠.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발급받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해야 안전한데요. 특히 전입신고는 신고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는 걸 악용해 집주인이 그 사이 대출을 받아 사기치는 수법도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. 이 과정이 어려운 분도 있을 텐데요. 집을 보러 갈 때 계약 매물과 상관없는 공인중개사와 동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 전세계약 꼼꼼히 따져 내 보증금 지켜냅시다.